안녕하세요, 슬비입니다. 오늘은 편스토랑 243회 10월 4일에 방송한 류수영님 양념 돼지갈비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봤어요. 1cm 두께의 목살을 준비하고 목살은 600g입니다. 고기에 칼집을 내줄 건데 한 면에는 칼을 눕혀서 사선으로 칼집을 내고 뒤집어서 한 면에는 칼을 세워서 수직으로 칼집을 내주면 보다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대요. 양면 다 같은 방법으로 칼집을 내면 끊어질 수 있으니 앞뒤를 다른 각도로 칼집을 넣어요. 저도 최대한 해봤는데요.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대파 한 대 송송 다지고 설탕 5큰술, 참치액 5큰술, 진간장 5큰술, 참기름 3큰술, 식초 1큰술, 갈아 만든 배 작은 걸로 한 캔, 다진 마늘 듬뿍 2큰술, 후추 20바퀴라고 해서 전 어차피 후추 좋아해서 듬뿍 뿌렸고, 여기서 말하는 후추 20바퀴는 그라인더로 20번 정도 돌리는 거더라고요. 적당량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깨도 한 큰술 으깨서 설탕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고, 이제 고기 잘 자라고 재워주고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 이상. 이제 갈비를 숯불에서 굽는 것처럼 굽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따라해봤는데요. 과연 똥손씨가 잘할 수 있을지. 식용유 3바퀴 두르고 양념을 잘 털어서 팬에 올려요. 스테이크 굽듯이 구우면 되는데 절대로 7분을 넘겨서는 안 된대요. 오늘은 주방 청소하는 날인가 봅니다. 구우면서 꺼뭇꺼뭇 팬에 묻은 양념들을 고기에 묻혀주면서 구워준다고 해요. 어느 정도 잘 구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비빔면 보러 간 사이에 조금 샀어요.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역시 믿고 먹는 류수영님 레시피. 내일은 비빔면 영상 올라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. 안녕!